제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포기체로 나가는 것도 있고 네. 그냥 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포기체로 나가가지고 지금 그 샐러드용이나 이런 쪽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목입니다. 시설채소죠. 시설채소 하려면 처음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지만 세팅이 되면은 그 뒤부터는 굉장히 좋은 나라죠.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온도 변화 민감한 시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데는 시설채소 안 할 수가 없죠. 선택하신 그런 그 아이템이 굉장히 좋고 순도가 나아졌다고 하고요.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기회가 되면은 나가서 시장을 더 보고 가급적이면 일본의 농장 가보시고 그런 노트를 만들어서 또한 소믈리에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. 그래서 이 채소에 대한 야채하고 채소는 개념이 다르잖아요. 야채는 그냥 막 나는 거고 채소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채소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채소 소믈리에가 앞으로